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기현아입니다. 어깨 아플 때 한의원에 가야 할지 정형외과에 가야 할지 고민한 적 있으시죠? 두 가지 치료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수 있다면 환자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술. 한의원은 비수술적 치료인 보존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정형외과의 경우 보존 치료 외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럴 때꼭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수술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 외에 어떤 문제점 등이 생길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불편함이 수술로 인해 줄어들 수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B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검사. 한의원에는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검사 장비는 없지만 망, 문, 문절을 통한 사진과 ROM 검사나 병력 청취 등을 통해서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협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 있으면 내원 시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간독성.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맞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주로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에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양약은 괜찮을까요? 간독성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약을 먹어도 간 수치가 높아집니다. 양약도 한약과 마찬가지로 주로 간에서 약물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약과 양약 모두 투약을 중지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가격.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에 있어서 어떤 시술을 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견우환의 경우 2023년 4월 기준으로 초진 치료비는 7에서 8천원 전후하며 제지는 3에서 4천원 전후하고 봉침이나 약침은 하루에 2에서 3만원, 필요한 경우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한달 기준으로 42만 원입니다. 정형외과의 경우 도수치료비, MRI 등도 병원마다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어깨 통증 한의원 대 정형외과 치료 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견우환에 가야 하나요? 라는 궁극의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깨 통증 한의원 선택이 최고의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형외과가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한 다음 믿음이 섰을 때 해당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치료는 환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어깨를 먼저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